디스커버리가 올린 한반도 호랑이. 한반도 모양의 호랑이. 야, 이거 호랑이 모양을 사실 호랑이 호소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토끼를 닮았으면 토끼를 닮았지. 호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약간 억지, 어거지스럽잖아. 허리가 졸라 꺾여갖고, 이 골다공증 온 호랑이도 아니고, 경추가 이렇게 꺾인 이 호랑이가 어딨어. 근데, 디스커버리에서 이렇게 해줬다. 이거는 약간 국뽕 상승한다. 진짜로. 멋있다. 호랑이 인정. 평생 공짜로 제공해줬을 때 내가 택하는 것은 비행기 공짜, 택시 공짜. 택시 고르는 사람들은 진짜 와. 좀 안타깝다, 솔직히. 아니, 왜 마일리지를 생각을 안 함? 어? 비행기 계속 타면 마일리지 개싸이는데? 예. 아, 공짜인데, 아, 맞아, 그러네. 마일리지가 필요가 없네. 당연히 닭 비행기지. 택시로 치면은 모범 택시라고 쳐. 택시는 이제 콜벤, 콜벤, 모범, 싹가능. 콜벤, 모범, 싹가능.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벤츠 그거 불러갖고 벤 불러갖고 100만 원짜리 그것도 탈수 있어. 택시. 이제 비행기는 1등석. 이렇게 치면은 나는 무조건 비행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비행기가 맞, 비행기가 너무 넘사 아닌가? 왜 택시가 더 나은 건데? 자주 쓸수 있어서. 근데 생각을 해봐.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이제 내가 일을 빡세게 해갖고 이제 일 관두고 뭐 실업급여 같은 거 받으면서 좀 이제 이직 생각을 하거나 그래. 그러면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놨으면 이제 그 모아놓은 돈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 값으로 막 100만 원, 뭐 200만 원 갱 나와. 거기다가 이제 뭐저 1등석 타면은 400만 원까지도 나오는 걸 공짜로 주는데 비행기를 안 탄다고? 비행기 내리면서부터는 다 가격 생각해봐봐. 남들 미국 뭐 유럽 여행 갔다 오는데, 남들 유럽 여행 갔다 오는데 비행기까지 아마 700만 원 쓴다고 쳐. 근데 나는 200만 원만 쓰고 오는 거야. 2, 300만 쓰고 오는 거지. 널널하게. 비행기는 대체가 없네. 비행기 대체 없지. 무조건 비행기를 해야지. 택시 고르는 사람들은 약간 삶에 쩌든 사람들이 아닐까? 택시는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건데. 생각해봐. 여러분,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을 가고, 일본 갈 돈으로 유럽을 갔다 올수 있어. 아, 좀 오반가? 북미 갈 돈으로 유럽 갈수 있고, 일본 갈 돈으로 북미 갔다 올수 있어. 생각을 해봐. 외국 나갈 일이 없다고 병신아 그러는데. 아니, 통장에 2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한 그 말도 안 되는 700만 원짜리 패키지를 씨발 공짜로 입에다 떠먹여 주는데 돈 없다고 지랄하는 거 싸대기 개마렵네, 진짜로. 어? 국내에서 그냥 썩을래?
아니 만만한 일본 정도는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코트가 서민층을 너무 모른다.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나 일본 까딱 뭐 그냥 일본 1년에 지금 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전부인데 무슨 서민층 같은 소리야. 그것도 씨바 무슨 전나 저가형 항공 저 뭐냐 제주항공인가? GT웨이 지네이 씨바 막 배떼지 막 낑기는 그런 그 의자에 앉아갖고 그것도 이코노미 거기 앉아갖고 40분만 타면은 갈 수 있길래 내가 그거 참고 그냥 그 저가형 항공 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궁뎅이 낑겨가면서 그거 어? 타고 갔는데 그게 뭔 서민 나 내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 싹 다 서민이었어. 그거는 내가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솔직히 좀 오사카나 어? 뭐 이런데 뭐 후쿠오카 같은데 가 비행기 타고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1등석 타도 괜찮다고 봐. 그런 사람들은 어 일단 좀 그 정도는 여유 있게 편하게 써도 되지. 근데 10억 있고 뭐 진짜 억 단위 가진 사람들도 무조건 그건 이코노미 타게 돼 있어. 비행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데 그거를 몇십만 원 배 세 배 가격 줘 가면서 1등석에 앉아서 간다고? 그게 이해가 돼? 30분 40분만 차면서 가면 되는 건데 조금 빡센 의자에 앉아 갖고 조금 낑겨서 타는 거지만 닭장 같은 비행기지만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이 논제는 비행기가 최고야. 어 비행기가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용성 개질이지 여러분들. 비행기가 평생 공짜잖아. 그러면은 전 세계 그 공항에서 먹을 수 있는 면세된 그 음식점에서 밥만 먹고 와도 돼. 주말이 얼마나 즐거울 거야. 그잖아. 응? 주말이 얼마나 즐거워. 아니, 돈이 그렇게 없다며. 돈 진짜, 돈 수중에 뭐 돈 10만원, 돈 30만원 정도밖에 없다며. 10만원, 30만원 정도면은 그냥 공항 가갖고 놀다 오면 되지. 아니, 그리고 솔직한 말로 그거 그냥 저 엔화로 바꿔갖고 몇 시간 놀다 와도 돼. 응. 진짜 다들 뭔가 좀 너무 과하게 포장한다 자기를. 자기를 너무 후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내 주변에 200만 원 버는데도 일본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고 적금 넣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야. 정말 엄청 많아. 뭔 개소리냐? 돈 200만 원 가지고 뭔 여행을 간다는 거야? 단 부모님 밑에 있을 때지. 200만 원 버는데 부모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저 뭐 원룸에서 살면서 200만 원 버는 거는 그거 진짜 개 빠듯한 거 솔직히 사실이고 부모님 밑에서만 있어도 부모님이 입시 자체를 많이 안 타서 그런 필요 동원 느끼고 출퇴근을 하냐 바이크 땡겨서 몰라 일반인이 인생 살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볼까요? 택시를 많이 탈까요? 출퇴근 택시 개꿀이긴 하죠. 출퇴근 택시 개꿀이긴 하지. 출퇴근 택시 개꿀이긴 해. 그렇게 실용적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겠다는 게 지금 더 많은 거야? 그 의견이? 아무래도 택시를 더 많이 탈 수 있으니까. 아니 코트야 나는 일본 그딴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어? 저 주말에 여수라도 갔다 올란다. 날 빼고는 택시 선택할 걸 맨날 후회할 주말에 여수라도 갔다 올란다. 여수 간다고? 뭐 타고 갈 거야? 콜벤 타고 가는 거지. 벤츠 콜벤. 어? 그 가는데 부산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어 투 도어로 딱 안내해 주는데 그거 100만 원짜리 콜벤 타겠다. 이거야? 어. 그냥 출퇴근에만 목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나는 솔직한 말로. 어. 비행기 여수 공항 있다고. 맞지? 그것도 맞지. 어. 아니 인천 혹은 김포에서 수도권에서 뭐 4시간? 우리 1시간이면 가지. 제주도 그냥 갈치 먹으러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걸 안 한다고? 출퇴근은 돈을 버는 거고 여행은 무조건 돈을 쓰는 거고 여행 가서 해외 물가 바깥 방 잡는 돈 유심 등등 한번 여행 가려면 비행기 값 말고도 돈 쓸 게 아흘. 아니지. 진짜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얘긴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긴데. 자,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 가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 공항으로 떠나.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갖고 저 능력을 처음 쓴 날은 무서워.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사람들 막 일본어로 막 시부리고 있어. 그럼 밖에 나가. 나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본 그 셔틀버스 타는 것만 딱 봐. 뭐 그날에 셔틀버스만 타갖고 가가지고 닭꼬치만 한번 뜯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가. 30분 다시 타고 1등석으로 다시 가. 오케이. 여기까지. 약간 땅 따먹기 하듯이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좀 더 견문을 넓히는 거야. 그러면은 유심히 뭐가 필요해. 유심히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10만 원으로 개꿀로 하루 놀 수 있다니까? 진짜 가능하다고. 10만 원으로 너무 재밌게 놀아. 라면 처먹고 막 이렇게 존나 돌아다니고 막 재밌게 막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 형은 차 탈 일이 버스도 많아요?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딱 돌아와가지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 싹 타고 집으로 그냥 가는 거지. 10만 원으로 일본에서 놀 수 있어? 10만 원으로 일본에서 못 놀아?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가 자, 택시를 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묻어. 택시 탄다고 내 벌이가 달라져? 택시 탄다고 내가 이직할 거야? 더 좋은 직장으로? 대신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래, 뭐 굳어. 그 저 출퇴근 비용이 굳는다고 쳐. 비용도 그 한 달에 굳는 비용 출퇴근으로 지금 지하철 얼마냐? 1,400원 정도 하지 않냐? 스트레스도 덜하죠. 아니 그 도어투 도어니까 네. 집에 지하주차장으로 와주세요 하면 이제 지하차장 딱 와줘. 와서 좀 쪽잠 자고. 좀 그러면서 그럼 택시 안에서 그냥 딱 뻗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벤츠 그 콜벤 쓱 타고 이러고 딱 앉아갖고. 차 안 그 안에서 이제 준비하고 좀 늦잠 잠 날은. 네. 그렇게 하는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형 말대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 날이 많을까요? 1년에. 난 뒤져도 여행 갈래. 형은 아이슬란드 가고 4년. 지구 반대편 가고 케냐 가고 소말리아도 가고 그냥 놀러 가. 그냥 가 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그냥 뭐 저기 뭐 탄두리 치킨 같은 거 한번 쓱 뜯고 그냥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지. 비행기 안에서의 그 쾌락 그 안락함을 못 참지. 그 비행기 이륙할 때 그 약간 내장 쏠림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 이렇게 딱 있다가 이륙합니다 하면 쓱 싹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딱 가는 거지.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진짜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비행하고 그 안에서 주는 기내식 먹고 그것만 하고 와도 기분 얼마나 좋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맨 택시만 타고 국내에서 그냥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끝낸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 그렇게 돈 벌어서 결국은 해외여행 갈 거 아니야. 맞잖아. 그렇게 돈 벌어서 결국은 해외여행 갈 거잖아. 그러니까 30분 일찍 일어나갖고 그냥 출퇴근하고 그러고 비행기가 맞다니까. 아 이건 비행기가 맞아. 에? 오케이 알았다. 비행기로 후려쳐버리고 싶다. 오케이 알았다. 이상은 비행기가 맞아요. 일본으로 아니, 출퇴근을 하면 돼. 20대를 생각하면 비행기가 맞다. 오케이. 일본에서 출퇴근을 해. 첫날에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셔틀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 30분으로. 오케이 나가. 나가가지고 거기 주변에 닭꼬치 먹어. 먹으면서 좀 주인장이랑 친해져. 그래가지고 뭐 저기 하마비루? 뭐라 그러냐? 그 저 생맥주 일본어로 뭐라 그러지? 하마비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누면서 친해져.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일해도 되겠냐고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럼 일해라. 저녁에 그러면 이제 출퇴근을 거기서 하는 거야. 출퇴근 3시간을 하겠냐고요, 형은. 남아비루. 3시간을 할 거냐고요, 출퇴근. 3시간이 뭔 3시간이야. 왔다 갔다 그냥 2시간이면 되지,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하고 엔화로 돈벌이 하면 그만이야. 엔화로 돈벌이 하면서 나 외국인 노동자다. 나 그냥 뭐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저기 할 건데 현금으로 돈 달라. 거기 솔직히 뭐 얼마나 저기 하겠어. 뭐 세금 처리 얼마나 저기 하겠어. 그냥 그 현금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면 되지. 하잖아요.
출퇴근 비용 붙고 그 비용 그냥 집 앞까지 오는 콜택시와 일찍 일어나서 공항까지 가서 출근을 하라고. 영종도로 이사하라고. 그 정도, 이거 비행기 평생 공짜 탈 건데 영종도로 이사 안 한다고? 영종도로 이사하는 걸 이걸 놓친다고? 영종도로 이사를 안 한다고? 아, 영종도로 이사할 그것도 없으면 그냥 평생 택시 타야지. 영종도로 당연히 이사를 가야지. 인천공항 가까운 저기, 어? 빌라로 가야지. 아, 왜 영종도로 안 가냐고. 국제공항으로 가면 그만이지. 아, 나는 진짜 비행기 못 놓칠 것 같은데. 아. 방법을 알았어요. 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가지고 거기서 자면 돼요. 움직이는 집이에요. 이걸 놓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이걸 놓친다고요? 놓쳐?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에서 자빠져 자고, 거기서 달라는 거다 주고, 술도 주는데?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어, 그럼, 놓친다고요? 그럼. 퍼스트 클래스 보잉 747을 탄단 말이야. 뉴욕으로 가. 뉴욕 가가지고 어줍잖은 영어 실력을 조금씩 뽐내면서 그 안에서 뭐, 국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 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맞지. 부제의 대륙남님이 뉴욕에서 설렁탕 7만 원 주고 먹었는데요. 난 그래도 비행기가 좋아. 이거 풀 영상에 올라가면 다들 뭐라고 할지 너무 기대된다. 이거 썸네일로 써라. 저는 간문을 막 펼쳐줄 것 같긴 해요. 비행기를 골랐는데 택시보다 더 나은 선택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풀 영상 댓글로 좀 해주세요. 풀 영상 댓글에 비행기로 골랐는데 택시보다 더 나은 선택지처럼 뭔가 구상하고 설계하신 분 계시면 제가 그분에게 저뭘 드려야 되나? 뭐 문상 드릴게요. 문상. 예. 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온 김치찌개 고기에 열이 받은 남자. 고기 3천원 추가까지 한 거다. 이게 맞냐? 개처 맞고 싶나? 이건 씨발 장사 개 조수라는 거 아니야? 바로 환불 박았다. 이게 배달비 포함 18,000원이다. 식당에서 8,000원짜리 김치찌개 이렇게 나왔으면 주인 싸대기 울릴 텐데. 이게 18,000원? 고기 추가? 이 씨발? 아, 개웃기네. 이거 개쓰레기 비계야, 여러분. 요게 뭐가 좋아, 좋기는. 이거 씹었을 때 말랑말랑하고 그 흐물흐물한 그 비계야. 제일 역겨운 비계. 비계 중에서 살이랑 같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단단한 비계는 진짜 식감 올려주고 기름향 쫙 퍼지면서 그 돼지 비계 특유의 약간 그 지방 맛? 그게 쫙 입안에 퍼지면서 고소함, 그 돼지 비계 특유의 고소함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비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정말 질겅질겅 비계 그 자체야. 이거 냄새 날 확률 굉장히 높다고 보고, 야, 이거는 비계찌개지, 비계찌개.
나는 솔로 호감을 숨기지 않는 오직 직진녀. 아, 난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 나 이거 진짜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나는 일반인들의 그 연애까지는 내가 진짜 관찰리는 그나마 연예인들 조금 재밌게 보는 편인데 그게 다 주작이란 거 알지만 연출된 거 다 알지만 일반인들의 연애까지는 내가 도저히 이 관찰하기가 힘들더라고. 나는 좀 어려워. 나는 솔로가 그래가지고 보다가 항상 접었어. 레전드 기수였다는 그 편들도 처음에만 좀 자기소개들 할 때 재밌게 봤지 그러고 나서 못 보겠더라고. 뭔가 자기 PR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근데 그 중에도 진짜 찐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 여성분이 아주 말을 이쁘게 하네. 이성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회사 동료가 나는 솔로에 나간다고 하니까 소주병에다가 쪽쪽쪽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가 생긴대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호님 앞에 있으니까 제가 꼭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요.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이렇게 하면 남자들 껌뻑 죽지 않을까?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 제가 수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내가 장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벌만큼 벌어요. 저한테 장가오면 될 것 같아요. 아, 말을. 야, 이렇게 직진하는 여자는 너무 매력있다. 어리지 않은 여자가 이런 얘기하면 더 매력있지. 그게 진짜 찐처럼 느껴지잖아. 철없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난 괜찮다고 보는데 왜. 썸네일이 너무, 야, 썸네일 너무 폭력적이다. 뭔데 이거? 동탄 미시룩인데 엘베에서 왜 이렇게 치파오 같은 걸 입고 빵댕이를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아유, 이거는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폭력적이네. 빵댕이가. 인도 여행 현실? 와. 와, 이거 누구 하나 스타트 끊으면은 거기서 참극이 일어나는 거야. 헐. 그래. 아유, 큰일 나지, 이거. 누구 하나 스타트 끊으면 거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아, 그 저기 음주운전이랑 학폭으로 저기 그 지기TV 최근에 이런 영상 올렸네. 전업 유튜버가 망하면 뭘 먹고 살까. 괜찮은 직장인 월급 정도 지금 벌고 있다. PT를 또 고정적으로 또 하고 있다. 지금 그것도 뭐 그냥 괜찮은 월급 정도가 된다. 마라톤을 공부했던 것처럼 수익은 이 정도 나온다. 야, 수익 잘 나오는데? 와. 아, 주식? 주식 투자. 아, 주식 투자도 같이 하면서. 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유튜브로 다 이걸 번다는 게 아니라 주식. 주식 제외하고는 요게 이제 한 5,600 되겠지. 요거 두 개 다 합쳐갖고, 요거 두 개 다 합쳐갖고 5,600. 500,600 되는 거라고 봐야지. 예.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야, 주식 투자가 크네. 그 와중에 제 코인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네.
나도 지금 부업으로 지금 코인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시드는 좀 쥐조 시드긴 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까 좀 괜찮게 올라갔는데 하나가 김장독이 한 다섯 개 있는데. 좋지 않네 상황이. 아니 저스트 이 새끼가. 와 내가 70원에 매도 예약 걸어놨는데 이 새끼 계속 떨어지네. 63 정도에서 팔걸. 아이씨 아발. 10만원 날렸네. 에. 이틀 전만 해도 한 100, 1000, 117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래. 아, 근데 1139만 8천, 1140만 원이나, 110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다. 예. 네, 좀저 김장독에 비유하자면 좀더 묵혀뒀다가 보면은 나중에 또 좋은 예, 날이 올 거야. 그래, 장기로 봐야지. 존버는 승리한다. 음주 학창 시절. 근데 1개월에 하나씩 올리는데도 조회수가 좀 진짜 좀안 좋네. 1개월에 하나씩 올리는데도 이게 지금 5만을 못 가네 조회수가. 아이고야. 그래서 수익은 이 정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타 유튜버 그 GPT님이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학창시절에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스탠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나 하루에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유튜브가 좀 정업을 했다가 잘안 됐잖아요. 애들 둘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뭘 하고 지내는지 새벽에 일단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하고 나갈게. 아, 뭔 소리야. 코튜브는 저력 있어. 코튜브는 아직 저력 있어. 아직 풀영상 하루에 그래도 4, 5만 달이 나와. 어? 풀영상 저력 있어, 나름. 요런 거 하나 몇 개, 요런 거 하나 뭐, 얼마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 조회수 만 달이. 요, 조회수 만 달이 넘은 거, 요거, 요거, 요런 거 하나 얼마 나올 것 같아. 금쪽이 부모 이거 얼마 나왔니, 랄프야? 그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됐을 거예요. 조금 더전거 보시죠. 아, 그럼 뭐 볼까? 네, 푸바오 요거 푹, 볼까요? 잘가 푸바오야. 이거 6일 전에 올렸던 거, 요거 하나에 얼마 나올 것 같아? 요거 말해도 돼요? 얼마나? 요거 얼마야? 말해도 돼요? 5만 원이요. 이거 5만 원 나왔어, 여러분들. 영상 이거 하나에 3만원 내지 5만원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벌써 동영상 6개니까 뭐 4로 치자. 6, 4, 24. 6, 5, 20. 뭐 이렇게 하루에. 이제 그거에다가, 저 뭐냐. 풀영상. 65, 그래. 그,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저, 요거 그나마 지금 3주 전에 요거 잘 됐다. 성지합창단, 화곡동 청개구리 이거 얼마야? 말해도 돼요? 뭐, 얘기해. 잠깐 지금
계정 바꾸는 중. 요거 조회수 10일 만에 나왔어? 10일 만에. 말합니다. 61만 원이요. 이거 61만 원이야, 여러분들. 이게 TPM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TPM이 뭐냐면은 채널의 영상이 길면은 그 영상 긴 거를 꾸준히 쭉 보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광고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게 아니라 쭉 유지해 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요런 거 하나에 61만 원 나오고. 얘네들은 오히려 적자야. 그래서 앞으로 하이라이트 채널은 이제 뭐 풀영상 저기 그 저 성지합 창단만 올릴 거고 이제 풀영상 채널을 그냥 키우기 위해서 해야지. 그런 거라고 봐야지. 이제 그런 거랑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영상 수익 플러스 또 방송에서 이제 받는 별풍선 이런 것들을 해야 이제 내 한 달 그 저기는 나오는 거지. 아직 적자는 없긴 한데 예전에 진짜 한창 잘 벌 때 뭐 기본빵 아 이번 달 못 벌었네 해도 3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 자산이 되는 거고 그런 거라서 지기TV님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내가 이제 보기에는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아 좀 좋은 상태는 아니야. 솔직히 나나 지기TV나 뭐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올리는 빈도수가 뭐 한 달에 뭐 영상 진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버리면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5만 다리를 못 넘는다 그러면 사실 이제 거의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자 이렇게 새벽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웨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제 9시에 뭘 하고 지내냐 뭘 먹고 사냐 당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23만 유튜버까지 다 혼자 촬영 편집 기획을 다 했기 때문에 촬영 편집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PD로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부정적으로 괜찮은 직장인 월급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 또 너무 감사하게 지인분이 제가 일이 있고 나서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PT를 또 부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그냥 뭐 괜찮은 뭐 월급 정도 또 받고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이런 개념보다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이 빈 시간에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너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가게 가기도 하고 뭐 핫도그 뭐 그런 것도 하고 20대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이제 일만 했기 때문에 와 고생 많이 하셨네. 못 있겠더라고요. 쉬는 게 안 돼요. 과연 내가 이 빈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새벽에 웨이트를 하고 아기를 보고 9시 반 정도 이렇게 일 있을 때 나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이 하원하거나 이러면 또 시간을 보내주고 저희들 좀 일찍 자거든요. 7시면 잠들어서 7시 재우고 편집 일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달리기도 했어요. 마라톤을 한 이유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뛰는 것도 많고 해서 북한으로 몸을 몰고 싶어서 어려운 도전을 했는데 마라톤을 중시할 때 마라톤 유튜버분들의 일상이랑 노하우 이런 거를 다 계속 보다 보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을 많이 느꼈죠. 아 편치 않게 3년 전에 전 국민이 이제 주식을 해볼까? 시간에 주식 잘 된 거 있습니다. 지금 걱정도 많이 영상 찍는 이유.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바보 같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좀 건강해지신 것 같다. 에. 아니 그 GPT 얘기한 건 어딨어? GPT님 얘기한 거? 그게 궁금해서 난 사실 보게 된 건데. 여기 있다.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유튜버 그 GPT님이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이용했냐, 왜 따라 하고 다니냐, 뭐 시기 질투하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 그 옛날에 제 채널 보고 운동화 진행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따라서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둘이 비슷한 유튜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원체 하고 저는 이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목이나 썸네일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썸네일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출연하는 거, 광고 들어오는 거 다 알려드리고 다 넘겨드리고 그리고 먹방 이런 것도 제가 운동 유튜버만 하면은 길게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먹방을 해야 된다 먹방을 꼭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다 지냈어요. 제가 시기 질투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이용하고 뭐 버렸다고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동호 물어보거나 그러면 전 다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홍범석 형님 같은 경우도 더 솔져서 나와서 너무 잘하시고 이제 잠깐만 뭔 내용이야 이게 그러면은? 그 뭐 이용을 했다고 버렸다 이용했다고 버렸다 댓글로 시청자들 아 이간질한 거야? 예. 네, 절대 아니고 그 옛날에 제 채널 보고 운동화 진행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딱... 이거 약간 그거네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몰아가는 그거네 아직도 내 채널에 저기 음주운전 음주운전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음주운전 저도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댓글을 나도 보는데 아 이거 해명을 해야 돼 말해야 돼 하는데 그냥 채널에서 숨기기 했어 뭔가 내가 거기다 답글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먹이주는 것 같아갖고 병먹금 했거든? 별 설이 다 있어 나도 뭐 누구 뒷담화를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근데 그런 거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처맞는 거는 감수를 해야 돼 억울할 수 있거든 억울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크게 궁금하지 않아 네가 도둑질을 했으면 네가 그러니까 네가 청과물의 그 저기 청과물 과일 시장에서 네가 자두를 훔쳤어. 근데 너 사과 훔쳤다며 새끼 너 사과 훔치고 뭐 저 배 한 박스 훔쳤다며 억울하지 억울한데 그냥 내가 안 한 짓이어도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맞아.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쏟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말 안 통해.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진지 빨고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냥 걔네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자도 안 훔쳤어? 이렇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내가 뺨을 세 대 맞을 짓을 했어. 세 대만 딱, 딱, 딱 때리면 되는데 막 더 때려, 막 더 때려, 막 계속 쳐맞아. 그러면은 억울하지 억울한데 일단 뺨 세 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귀때기를 때리건 뒤통수를 후리건 가만히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더 파고들고 억울해하는 것 자체가 걔네들이 노리는 거야 그 생각보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많이 없다 난 이걸 진짜 내가 방송 14년 하면서 내가 정말 그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거든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 이거를 진짜 많이 되새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뭘 훔쳤다, 뭘 훔쳤다, 여러 가지 뭐, 혐의로 나를 이렇게 막, 뭐, 정리해 놓는 막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날 바라봐주고, 지금 날 좋아해준 사람들은 크게 그거에 관심이 없어. 이게 그, 나락을 가본 사람으로서의 메타인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 나는 사실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잘하면 된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학폭은 좀 심했어. 나는 누구를 막 물리적으로 두드러 패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있지. 우리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있어. 그냥 진짜 죽이고 싶은 거.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로 폭력 전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았으면 맞았지. 난 이제 누구를 두드려 패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분은 이제 조금 좀 그 좀 컸던 것 같아. 이미지 그 손실이 좀 컸던 것 같아. 게다가 좀 착한.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이미지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나락에 가면 그 낙폭차가 굉장히 커. 낙차가, 그냥 완전 그냥 뭐라 그러냐. 저 놀이기구 타다가 90도 확 활강하는 거 있잖아. 그냥 90도 수직 낙하야.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막 그렇게 이미지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낙차가 크질 않아. 사실 이번에 뭐 랄루님 같은 경우도 일베 논란 있고 막 그랬어도 노무현 아저씨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전 대통령님이 칼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짤 일베 짤 그거 폴더에다 저장해놓고 그게 퍼졌는데도 그냥 크게 별 탈 없이 지나갔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놓은 사람들은 달달하게 높이 있기 때문에 꿀도 열매도 많이 따먹을 수 있어. 높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더 나은 과일을 취할 수 있지. 같은 광고가 들어오더라도 대기업 광고가 들어오고 중소기업 광고가 들어오고 그 광고 단가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커. 높은 데 있으면 그만큼 따먹기 쉽잖아. 손만 뻗으면은 먹을 수 있잖아. 그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데 잘 붙어갖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방송하지 않으면은 뭐 좀 더 밑에 있는 과일들을 먹어야겠지. 다만 거기서 이제 떨어질 때 뭐 이미지로 뭔가 떨어질 때는 낙폭이 좀 덜하다, 덜 아프다. 근데 이렇게 진짜 좋은 이미지로 방송하다가 낙폭이 크면은 이제 그냥 완전 꼬꾸라 박는 거지. 완전히 그런 거라고 봐야 돼. 예. 뭐야, 왜 이래? 나는 그렇게 일 있을 때 나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이 하원하거나 이러면 또 시간을 신경 쓰인다고 얘기했다가 더 늦고 7시이면 잘 안 들어서 7시 재우고 편집 일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달리기도 했어요. 마라톤을 한 이유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뛰는 것도 많고. 근데 이분은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미지로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지기TV님은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네. 그런 뭐 하지도 않은 것들 막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막 그런 것들 그냥 각자 도생하면 돼. 각자 도생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 나락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뭔가 남들이 돌을 던지니까 같은 업계에 있던 사람도 나한테 돌을 던지네. 가만히 있던 사람도 나 잘나갈 때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둬야 돼. 만에 하나 다시 잘 됐을 때 만에 하나 다시 잘 됐을 때를 생각을 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 이거 알송 왜 이러냐. 잠깐만 여러분들. 오늘 근데 오슈 너무 길지 않냐? 이거 아직 메인도 못 다뤘는데. 지금 한 2시간 40분 정도 하고. 메인도 못 다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재밌어? 아니 나도 재미는 있어. 나도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너무 이게 뭔가 자료 하나 둘로 너무 내가 좀 이 그 카테고리로 내가 토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적절하게 좀 끊고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뇌절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넘어갑시다. 아무튼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자들 차량에 들어갈 장치라고 하네요. 자, 이게 뭐냐면 뭔지 알겠죠? 그냥 여기다 숨을 불어갖고 이제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상이면은 이제 타는 거. 이거 진작 들여왔어야 됐는데 좋네요.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에 차주가 저거 안 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가 된다. 와. 누가 대신 불면 어떡하냐, 근데? 나 이게 궁금한 게, 대신 불면 어떡해? 대신 불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간다? 그 사람을 쫓아간다? 근데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시민이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래. 뒤에 쫓아오는 차가 나를 신고했구나 이런 걸 눈치채 대로변에 세워 가까운 술집 들어가 빨리 국밥집 들어가 가까운데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해가 그 자리에서 소주 그냥 마셔버려 이렇게 경찰 들어와 신고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 분이에요 저 사람 아저씨 선생님 운전하셨어요? 에? 저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음주운전이 안 돼 뭐 또 뇌절하노?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뭘 뇌절이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쟤 아까부터 저런다고? 정신병 있는 친구였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네 잘못이 아니지.
근데 이제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찌질아. 저측정기 대신 부는 것도 블랙할게. 시스템이래 측정되면 시동도 안 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헌터가 있어. 그 음주운전 헌터 이제 유튜버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한 거야. 신고를 해갖고 이제 지금 어디쯤 어디 사거리쯤 가고 있다. 통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경찰한테. 아,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경찰차가 이제 가려고 해. 위 하고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한데 차 세우자마자 바로 그냥 국밥집 뛰어들어가갖고 소주 주세요 해갖고 소주 바로 따갖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아, 소주 마시고 싶어. 큰일 나. 갈증 나가지고 내가 소주 너무 땡겼는데. 아, 좋네 하고 그 자리에서 국밥 나오기도 전에 소주 마셔버리면 그거를 이제 신고를 피해갈 수 있다. 그게 현행법상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야 되니까. 그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서 마신 기록 추적하면 되지 않냐? 다른 데서 마신 기록이 있고 카드 값으로 뭐 카드 매출 뭐 그런 걸로 본다 그래도 누가 목격했다 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진 않아.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불어야 되는 거를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야 연예인들이.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걸 이제 이걸 가르쳐줬다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근데 요즘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나? 나 최근에도 저 뭐야 뭐 저 쭈꾸미랑 대게 먹으러 갔을 때도 저 대리 불렀는데 대리도 뿜빠이 하니까는 뭐 가격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던데. 그래, 음주운전은 많다. 주변이 다 음주운전 한다고? 아, 진짜? 모르겠다. 난 내 주변에는 없어. 내 주변에는 없어. 아무튼 요 장치를 이제 장착한다고 하네.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 그럼 이제 결격 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된다고. 야, 근데 이거를 이제 불어갖고 알코올이 없다 그럼 그때 시동이 걸린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네. 김창렬 아저씨. 와, 근데 진짜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올라오니까 김창렬 아저씨도 죽을 맛이겠다. 최근에 뭐 DJ DOC 화해하고 이하늘 아저씨랑 김창렬 아저씨랑 이렇게 포옹하고 이하늘 아저씨 친동생 죽었던 그 현배였나? 그분 이제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김창렬 책임이 크다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완전히 와해돼갖고 그렇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 최근에 다시 풀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뭐 알바노야. 둘이서 아까 그러니까 그 이하늘 아저씨도 업보가 크지. 주둥이로 걸그룹을 망쳐놨잖아. 투팍의 그 음악 그 뮤직 샘플링 좀 했다고 그 잘나가던 베이비복스를 갖다가 미아리걸스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때는 이제 뭐 저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은 힙합이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무슨 힙합 수호대 마냥 투팍 음원 샘플링 했다고 그걸로 이제 미아리걸스니 뭐니 해가지고 약간 창녀에 비유하고 그때 이제 좀 뭔가 그 옛날에 낭만 있던 연예계 그 시절에 했던 그 추악한 언행들 그리고 이제 신지 저 코요테 신지님 이렇게 인사 잘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그 자기 아는 사람들 싹다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리에 다 앉혀갖고 그 코요테 나왔을 때막 야유 보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신지 그 이하늘한테 쿠사리 먹고 무대 선 영상 그거 진짜 유명하잖아. 벌벌 떠는 무대.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은 잊혀질만 한데 뭔가 이 짤이 보이니까 나도 반사적으로 저기 DJ DOC가 했던 악행들을 내가 또다시 재조명하는 듯한 느낌인데? 딱 오늘까지만 할게 그러면. 이거 아닌데? 다른 건데? 이거다, 이거. 손 떠는 거 봐, 오. 와, 엄청 떠네. 나중에 이거 근데 좀 약간 악마의 편집이라는데? 이거 이하늘 때문은 아니래. 이하늘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하늘한테 쿠사리 먹었던 거에 대해서 망친 두 명의 쓰레기. 어느 날 지방 행사에서 코요테는 수십 명의 관객들에게 야유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비도 오고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행사에 늦은 코요테. 부랴부랴 급하게 무대에 올라갔고 무사히 무대를 마친 코요테는 같은 날 행사가 있던 선배인 DJ DOC의 이하늘에게 늦어서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였지만 늦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이하늘. 다음날 또 같은 행사가 있었고 또 무시를 하고 마는데 이하늘은 첫날 인사를 하지 않은 코요테를 골탕 먹이기 위해 다음날 아는 동생 수십 명을 풀어 야유를 보내게 시켰던 것. 또한 이하늘의 부탁을 받은 김구라는 코요테의 무대가 끝나자 선배에게 인사도 안 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며 관객들 앞에서 욕을 했다고 한다. 이후 신지는 극심한 무대 공포증이 생기고 혼자서 무대를 못 올라가게 됐다고 한다. 이 쓰레기들아. 신지의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떤 거야. 김종민의 공백 플러스 이제 댄스곡이 아니라 신지 솔로 발라드로 이제 나가가지고 떤 건데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이런 것들은 저거랑은 관련이 아니다. 관련이 없다. 예전에 이제 무대에서 야유 받았던 적은 있다. 아예 없는 얘기도 아니지만 저 영상이 해당 건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다. 티셔츠로 3억 벌었다고? AK 티셔츠. 와, 야, 이거 굿즈 수익이, 야, 3억 가까이 벌었네? 야, 이게 진짜 AK47은 돈이 되는구나. 나는 AK47으로 나락에 갔는데.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네. 총이라는 것은 탱크까지 탔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미모의 수학 여강사. 근데 이 정도 미모의 지성까지 겸비했다? 아, 이 정도 미모의 지성까지 겸비했다. 학생들이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까?